수능 보러 가는 거 맞죠? 지금 늦은 거 맞죠? 아, 네. 빨리 타요. 데려다 줄게. 어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신 걸어 가주세요. 아, 로또 당첨되실 거예요, 진짜로. 아, 잠깐. 헬멧 써야죠. 아, 그 전에 이거 먼저 껴요. 들으면서 마음 가라앉혀요. 두 곡 정도면 도착할 거예요. 와, 천사다. 꽉 잡아요. 꽉 잡아요. 떨어지면 어떡하려고. 갈게요. 나이는 어려도 일은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선배님이라고 불러요. 선배님이요? 농담인데. 화났어요? 장난인데. 찔렸어요? 아! 아! 아, 좀 아픈 것 같은데요? 아, 빨리 라면이나 끓이죠. 근데 누나, 남자친구 있어요? 남자친구요? 아, 왜 남의 프라이버시를 묻고 그래요? 아니, 그냥 없으면 소개시켜줄까 해서. 지금 물 팔팔 끓거든요. 아, 맞다. 이 라면은 뒤에 적혀있는 대로 정석대로 끓여야지 가장 맛있어요. 그리고 저쪽 방울손님은 항상 라면의 면을 안쪽에고 통째로 넣어달라 하거든요. 그리고 스프는 마지막 하루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. 완전 FM이네. 아, 그래야 간이 딱 맞으니까. 정답! 저분 스프의 차이를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. 근데 왜 요리사가 꿈이에요? 좋아하니까요. 네?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고요. 아, 저도 좋아하는 거 많아요. 그 라면도 좋아하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인스타에 누가 좋아요 눌러주는 것도 좋아하고. 싫어하는 건 없어요? 글쎄요. 누가 나 귀찮게 하는 거? 접수. 왔다? 손님 왔다. 부탁해요. 라면 끓여줘요. 정석대로 끓여야 된다 이거지. 아, 말도 안 돼. 아, 민규, 말도 안 돼.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? 아니,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. 이거 말이 안 돼. 말도 안 되니까 사랑이죠. 말도 안 되니까 사랑이라고? 사랑은 원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맛있게 드세요. 그렇구나. Love is 원래 말이 안 되는 거. 자, 먹게. 민규. 네? 채파게티에 올리브오일이 빠졌어. 네? 봐봐. 윤기부터 다르잖아. 올리브오일 빠진 채파게티는 앙코 없는 찐빵이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짜파게티에 올리브오일 안 넣었어요? 깜빡했다. 어떡해요? 괜찮아요. 제가 잘 얘기할게요. 갈게요. 주위를 위한 스페셜 타임. 네, 올리브오일은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줘야 진짜 제맛이거든요. 그리고 제가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료수를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. 역시 민규 나 잘 알아. 고마워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게. 싸가. 많이 먹어야지. 괜찮아요. 저도 처음에 실수 많이 했어요. 사장님께 비밀로 할게요. 왔어? 왔어? 아, 왔어. 아, 뭐 알바생 새로 왔다며. 어딨어? 어? 야, 그래서 그런지 우리 민규 얼굴이 쫙 폈네. 어? 그래, 몸이 편해진 거지. 막 부려먹고 얼마나 좋아.
내가 형이야? 아 배고프다. 라면 뭐 해줄 거야? 저기서 골라. 어? 준하나. 응. 안녕 윤지야. 어? 한윤지? 역시 한윤지 맞지? 야, 야 오랜만이다. 그러게. 잘 지냈어? 그럼. 근데 여기 웬일이야? 너 만화 좋아했니? 아, 네가 그 새로운 알바생? 오, 둘이 친구야? 어, 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동아리 친구. 형이 고등학교 때 유리 동아리였잖아. 둘이 아는 사이야? 엄마끼리 절친. 뭐 같은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같이 나오고 뭐 거의 친동생이나 다름없지. 심지어 성도 같은 정씨야. 정민규 정준환. 야 여튼 새로운 알바생 윤지였더니 참 좁다. 그러게. 괜찮아 살아? 응. 형 안 가? 뭐야 라면 먹으러 오라며. 내가? 응. 내가 언제? 아니 근데 라면 다 떨어졌는데. 아 그래? 그럼 저기 있는 라면들은 다 뭐야? 모형인가? 아 상당히 사실적인데? 그럼 두 분 계속 얘기 나누시고요. 전 이만 퇴근할게요. 에헤이 여자 혼자 밤길 위험해. 오빠가 데려다 줄게. 가자. 어 뭐야 오빠 빌런님. 그냥 갈게. 아 알았어. 아 성격 여전하네. 어차피 가는 길이야. 가자. 어 형 물써가? 라면 먹고 가. 가라며 하나만 해. 아 근데 형 배고프지 않아? 너 이상하다 오늘. 라면 먹을게. 어 형! 아. 학교 다닐 만해? 그냥. 어, 잠깐만. 어? 왜? 뭐? 아니, 뭐. 그냥 조금 착하다 싶어서. 뭐야, 이제 알았어? 어떻게 지냈습니까? 그냥 뭐 소소하게. 너한테 진짜 연락하고 싶었는데 번호로 바꿨더라. 어, 난 너가 아는 줄 몰랐거든. 근데 너 민규 씨랑 좀 친해 보이더라. 어우, 민규 씨? 어우, 오글거려. 그래 뭐 그 민규 씨랑 어렸을 때부터 베프였지. 아주 지긋지긋한 사이야. 너 민규랑 일하는 거 재미없지? 난 다 알아. 민규 걔는 그림에 미친놈이야. 아주 미친놈이지. 그림? 응. 그림을 그려? 그 민규 씨가 웹툰 작가 지망생이거든. 웹툰 작가 공모전? 리그전인가? 그거 준비한다던데? 1차는 붙어서 지금 면접 준비 중이야. 웹툰 작가 지망생. 근데 나 어떻게 지냈는지 안 궁금해? 안 궁금한데? 그래? 가자. 진짜 안 궁금해? 어떻게 안 궁금해? 내가 왜 궁금해? 나 몇 년 만인데, 어? 아비야. 면접이라. 이제 똑같이 되돌려줄 차례다.